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방량 그래프의 한 종류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림과 크루스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크루스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루스카 알고리즘은 프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초의 정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정점이 없이 최소 간선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MSD, 최소 신장나무를 생성해 나가는 알고리즘이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가중치가 최소인 간선들을 하나씩 선택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욕심쟁이 알고리즘 기반이라고도 해요. 프림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점을 순회하고 사이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알고리즘들은 다이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죠. 평균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평균 복잡도는 프림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O의 E 로그 V가 평균 복잡도이고,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제곱성, O(n)의 제곱성에 해당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크루스칼은 평균과 최악의 경우가 동일합니다. 실행 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제일 처음에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정렬을 먼저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정점을 선택하지 않고 최소 간선의 길이가 즉 가장 짧은 간선들을 먼저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간선의 가중치를 중심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간선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n-1개 될 때까지. 그 예시를 간단하게 보면, 네, 요 그림이 이제 예시 그림인데요. 우리가 프림일 때는 이제 임의 정점을 선택을 하잖아요. A다, F다 또는 임의 정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크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임의 정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이 간선의 길이에 대한 오름차순 집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9.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 세 번째가 13, 15, 그 다음 17, 21, 23, 25, 27. 요런 네 그죠? 그죠? 일곱 개니까. 9, 11, 13, 15, 17, 21, 23, 25, 27. 네, 선택이 다 됐습니다. 잠깐 치우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름차순 집합을 먼저 만들어요. 지웠습니다. 오름차순 집합을 만들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무조건 최소 간선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9에 해당되는 간선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색깔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지금 이런 구조죠. 그 다음에 11입니다. 11. 이렇게 걷는 거죠. 13입니다. 15입니다. 15 있죠? 그 다음에 17입니다. 17을 그으려고 봤더니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7은
안 됩니다.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21입니다. 그 다음 23입니다. 23도 보니까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 다음 25입니다. 그 다음 27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체 그림은 이런 식으로, 27, 죄송합니다. 27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이건 지울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것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런 그림으로 되죠.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정점을 순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스케치를 해보시면 전체 결과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